트로트를 하는 영탁이가 앨범에 넣는 것이 조금 이질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앨범에 담기까지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냥 밀어붙였어요. 장르가 뭐가 중요해요? 영탁이가 음악은 하나죠 이런 말을 제가 정말 많이 하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장르를 떠나서 제 이야기니까 제 이야기를 이렇게 웅장한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제일 처음으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1번 트랙에 넣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. 이 노래를 이 자리였죠. 이 자리에서 첫 번째 탁쇼에서 제가 라이브로 불러드렸을 때 그때 조금 충격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충격이 덜하죠? 근데 또 오랜만에 무대가 이렇게 막 여기서 오고 사방에서 막 하니까 이거 보시니까 좋죠? 네! 저도 좋아요. 계속해서 또 한 곡 불러드릴 텐데요. 아, 이렇게 조명이, 빨간 조명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막 뛰어들면은, 막 여기 뛰어들면은 그냥 난,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, 그죠? 12번 트랙은 뭘까요? 안녕 김명 부르겠습니다.